오늘 오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봄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지 캐스터, 지금도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도 전국적으로 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차츰 잦아들다가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늦은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강원 영동과 경남에 5에서 30mm, 또 경북 지역에 최고 2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외 지역은 적게는 5mm, 많게는 1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많은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에 최고 15cm의 대설이 예상됩니다. 또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어제보다 5도 안팎 기온이 낮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13도, 부산은 11도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호남 해안은 또 아침까지, 또 영남 해안과 제주는 오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 물결은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해안으로 너울성 파도까지 밀려지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별다른 눈비 예보 없이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정도겠고요. 목요일인 모레는 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클릭이었습니다.